자, 그 모종 심는 간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골과 골 사이는 얼마 정도 되죠? 여기 골과 골 사이는? 골과 골은 보통 70cm거든요. 근데 아, 70cm. 근데 여기 골은 이제 저희 밭은 아닌데, 네. 고구마 전용 골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반 배토기에다가 그냥 네. 뭐 해갖고 한 것 같은데, 일반 고구마 전용 배토기는 조금 골이 더 크고 더 깊죠. 아, 그렇구나. 네, 골이 더 깊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 근데 보통은 골과 골 사이가 70cm 정도 되고요. 이 골과 골 사이에 네. 그다음에 그다음 모종 간격은 어느 정도 모종 간격은 이제 여기 보통 꽃차기나 꽃다 심을 때는 20cm에서 25cm로 아, 해요. 근데 예. 30cm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좀 조기 수확하시는 분들, 예. 조기 수확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고구마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예. 20cm로 하면은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모종당 심는 간격은 네. 얼마 정도 되죠? 본인이 이제 조금 일찍 수확하고 싶은 분들, 조기 수확이라고 하잖아요. 조기 수확하시는 분들은 조금 간격을 넓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고구마 씨알 자체가 좀 크고 수를 많아질 수는 모르겠지만 예, 많이 짧은 시간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처 다 성장하지가 못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좀 30cm나 그 이상 넓게 하시면 30cm 정도로 보통 많이 해요. 예, 넓게 하시면은 이제 빨리 수확할 수가 있고 그렇죠, 크기도 좀 더 커지고 그렇죠. 밀식에서 한 25cm, 2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버리면은 이제 좀 개수가 많지만 이제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수확하시는 분들 예. 보통 10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 밀식하셔도 돼요. 늦게 캐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제 밀식하고 대신 가격이 낮아지지만 수확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예. 분들은 보통 저장하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고 예. 9월 초나 8월 말이나 9월 초에 수확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 간격을 좀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30cm 정도 예, 30cm 예.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